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강식 하면 우선 약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 먹어야 되나? 그래서 제일 쉽고 맛있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계속 요리 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해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걸로 제가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제일 쉽고 맛있는 페이지 208페이지. 현미 쌀 우유.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어요. 현미 쌀 우유. 이 재료를 보면요. 뜨거운 현미밥. 그다음에 캐슈넛, 소금, 바닐라 그랬죠? 그 바닐라는 향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안 넣어도 괜찮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 향을 좋아해서 이걸 넣는데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꿀, 물 이렇게 믹서기에 넣어서 갈면 쌀 우유가 됩니다. 그 라이스 밀크라고 미국에서는 그 우유 대용으로 많이 팔아요. 마켓에서. 근데 아직 한국에는 쌀 우유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조만간에 쌀 우유가 나올 겁니다. 한국도. 왜냐하면 우유에 그 동물이 병이 들고 또 항생제 때문에 우유에서도 항생제가 검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유도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유 안 먹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러면 우유 대신해서 어떤 걸 먹을까? 여러분들 뭐 두유나 아몬드 밀크 먹잖아요. 아몬드 우유, 그다음에 쌀 우유. 그래서 208페이지, 209페이지 보면 현미 쌀 우유도 있고 아몬드 밀크도 있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아마 두유 만드는 것도 나왔어요. 그쵸? 두유, 피나콜라다 두유. 그래서 우유 대용으로 쓸수 있는 게쌀 우유, 두유, 아몬드 밀크예요. 근데 오늘은 쌀 우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 이게 뜨거운, 겨울에는 뜨거운 물로 하시고요. 여름에는 찬물로 하시고요. 지금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에다가 현미 쌀 밥이에요. 현미 쌀 밥을 3분의 2컵인데, 물이 3컵일 때 3분의 2컵인데, 지금 물이 거의 5, 6컵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캐슈넛이요. 캐슈넛은 물에 약간 씻혀서 약간 불려놨다 쓰시는 게더 부드러워요. 캐슈넛 3분의 1컵이죠.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약간의 꿀. 뭐 단게 스리시면 안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곱게 가시면 돼요. 어떻게? 자, 제가 한번 맛을 보고 여러분들 시식을 할게요. 맛있어요. 약간 싱거운데 그냥 드릴게요. 여기 다시 다 드려. 여기 한 장씩 여기 한 장씩 다 한번 막. 아침에 여기다 뭐 시리얼 먹어도 되고요. 저쪽으로. 여기 남자분이 좀 따라주시지, 여기. 예, 다쌀 우유를 하면 되시다. 우유보다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 드시는 동안 제가 기름을 하나 소개할게요. 기름에 식용유 있잖아요. 식용유에 가장 좋은 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거는 그 콜드 프레스드라고 그냥 볶지 않고 올리브 오일을 짠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은 볶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있죠. 아보카도 오일 중에서도 여기 이렇게 써졌어요. 콜드 프레스드. 콜드 프레스라는 거는 볶지 않고 짠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참깨나 들깨나 이렇게 볶을 때그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볶을 때 벌써 산패가 되거든요. 산화가 되기 때문에 볶지 않고 많이 볶지 않고 짠 기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보카도 오일은 열을 가할 때 쓰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써졌거든요. High heat cooked oil to 500 Fahrenheit. 500도까지. 이게 발연점이 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보카도 오일이 여러분들 무슨 볶음 요리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코도 다 나오더라고요. 코스코도 나오고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다 구입할 수 있는데 아보카도 오일을 구입할 때는 꼭 콜드 프레스트. 이거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냥 아보카도 오일 그런데 아보카도 오일에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꼭 볶지 않는 기름을 사시고요. 이게 500도고, 그 다음에 발연점이 높은 게 포도씨예요. 475도. 그러니까 포도씨나, 그 다음에 아보카도 오일로 무슨 볶음 요리를 할 때는 하시고, 그 다음에 샐러드 드레싱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샐러드의 가장 기본 소스가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레몬, 꿀, 그 다음에 소금 네 가지예요. 그네 가지만 넣으면 그게 샐러드 소스예요. 아무 뭐 브로콜리에다 해도 되고 케일에다 해도 되고 상추에다 해도 되고 여러분들 그 시중에서 하는 뭐 사우젠 아일랜드 드레싱이나 마요네즈 이런 걸로 샐러드는 드시면 안 돼요. 샐러드 드레싱은 뭐 견과류나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로 만든 그런 드레싱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채식 마요네즈라고 있거든요. 캐슈어 넛하고 만드는 거. 그런 걸로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쓰시고요. 어때요, 맛이? 맛이, 뭐, 우유보다 더 맛있죠? 네, 맛있어요. 그 다음에, 다안 드셨네, 이거? 더 드실 분 있으세요?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네. 다 드셨죠? 예. 네. 맛이 아침 식사 때 시에라라고 볶음국수 있죠? 볶음국수 사 먹어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현미 쌀 우유인데, 212페이지. 고구마 라떼를 할게요. 고구마 라떼. 고구마 라떼는 그 재료를 보면, 자색 고구마 또는 호박 고구마. 이 자색 고구마 있죠? 자색 고구마로 하면 더 색깔이 이뻐요. 근데 자색 고구마가 없으면 아무 고구마나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아몬드 밀크나 두유. 또뭘 해도 되겠어요? 쌀우유로 해도 돼요. 다 우유를 대용할 수 있는 게 쌀우유나 두유나 아몬드 밀크니까. 오늘은 쌀우유로 고구마 라떼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꿀. 자, 이 고구마 라떼 하는데 아까 저기 라이스 밀크가 남았으니까 여기다 라이스 밀크를 좀더 만들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넣으면 고구마 라떼가 돼요. 많이 안 드시니까 조금만 해야 되겠네. 쌀우유 이제 끝났는데. 물. 늦게, 어떡하면 좋아. 고구마 라떼하고 또 쌀우유하고 맛이 좀 다른데 밥을 조금 더 넣고요. 물을 애드했기 때문에 그 하여튼 현미밥으로요 요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무슨 소스를 만들 때도 보통 그 그레이비 같은 거 만들 때 버터에다 밀가루를 볶아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버터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버려 볶아가지고 이렇게 껄쭉하게 하지 말고 현미쌀 갈아서 다 하는 거예요. 현미밥 갈아서. 그러면 맛도 더 좋고 건강에도 좋고. 현미밥 넣었으니까 아까 캐시오넛 좀 넣고요. 그다음에 역시 소금 좀 넣고요. 그다음에 꿀 조금만 넣고. 꿀, 고구마가 달아서 진짜 꿀은 많이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고구마를 제가 해보니까 삶아도 괜찮은데 오븐에 구우면 더 달더라고요. 고구마 넣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이거 한 잔만 마셔도 든든해요.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어요. 고구마. 너무 걸쭉한다. 고구마가 너무 많이 들어. 아직 덜 됐어. 좀덜 갈아졌어. 이렇게 해서 더 뜨겁게 먹으려면 냄비에다 다시 한번 데펴도 되는데요. 지금 물이 따뜻해서 다시 한번 안 데펴도 될것 같아요. 이 고구마 라떼인데 이것도 조금씩 한번. 그 컵에다 드실래요? 그다음에 저를 좀 약간 소개할게요. 제가 이 책을 12월 15일 날 만들었으니까 이 책이 한 달도 안 됐네요.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고 제가 30년 건강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시행착오도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부터 이 요리 강습을 했고 또 환자들이나 학생들한테 요리 강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어떤 요리를 해서 많이 제가 인터뷰를 하고 레시피도 제가 한 300개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또 약간 맛없는 건 빼고 맛있는 것만 골라서 160개를 만들었어요. 이 앞에 목차를 보면요. 제일 앞에 앞에 페이지. 아시어요? 예, 아침 식사로 거기다 볶음국식 드시면 되게 좋아요. 아이고, 여기 있네. 페이지가 6페이지네요. 6페이지 목차를 보면,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샐러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샐러드 매일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샐러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김치, 건강 김치를 어떻게 담을까? 걱정 많이 되죠? 그래서 김치, 각종 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수, 밥, 그 다음에 수프나 국죽이 있고, 그 다음에 뒷장을 넘기면 반찬이 있고, 떡, 쿠키, 빵, 그 다음에 음료수, 스무디, 오븐 요리, 기타 요리. 그래서 건강 요리에 대한 모든 것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리뷰가 아주 쉽게 썼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33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급 한국말은 잘못 써요. 그러니까 옛날 실력으로 아주 차근차근 잘 썼어요. 국민 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요. 예.
가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따라서 하면 아주 좋을 겁니다. 저도 역시 제가 저자지만 어떤 음식을 할때꼭이 책을 펴놓고 해요. 그 양을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실수할까봐 저도 역시 이거를 펴놓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따라서 한다고 해도 많이 실수를 할 거예요. 처음에 쌀 우유를 만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맛이 없게 했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물이 너무 말았나? 아니면 잘못 갈았나? 해서,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할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이 책을 만들 때는 요리 하나를 10번 이상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에 더 성공은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집에서 그냥 놀아야 돼요. 맨날 가든 샐러드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다음에 또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음식에 대한 눈과 감각이 이렇게 살아나야지 요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책을 가지고 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러고 딱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요리를 남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요리를 아무나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아주 노력을 해야지 한 요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 드셔보셨죠? 어때? 맛이 괜찮아요? 예, 맛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굉장히 간편하고 쉬운 걸로 여러분들이 아유 저렇게 복잡하면 나는 못해 먹어 막 이럴까봐 겁낼까봐 아주 쉬운 걸로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호두 쿠키 모르면 뒤에 목차를 보면 돼요. 뒤에 찾아보기 맨 뒤에 찾아보기에서 찾아보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호두 쿠키 그러면 199페이지예요. 199페이지 호두 쿠키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자, 여러분들 건강식 한다고 무슨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건강식 한다고 이제 채수 내는 거는 이제 대충 알잖아요. 배워서 채수 내는 것도 여기 책에 있어요. 채수 만들기. 채수에다가 무조건 아무 야채나 막 넣어가지고 꿀꿀이 죽같이 먹는 게 건강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건강식도 디저트도 먹고 쿠키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쿠키인데 그러니까 건강 쿠키. 몸에도 좋고 맛있는 호두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재료를 보면 호두가 2.5컵이죠. 호두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오트밀 가루나 또는 통밀 가루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시 가루. 아마시 가루가 뭔지 알죠? 아마시 플렉시드 있잖아요. 그걸 통 아마시 사다가 이렇게 분쇄기에 좀 갈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포도, 아가베 시럽. 예. 그 다음에 아가베 시럽은 선인장 수액을 저 농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 두유.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냉장고에서 두유 좀 가져오시면 돼요. 예. 이걸 모든 재료를 넣고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서 쿠키 모양을 만들어서 오븐에 구우면 됩니다. 호두를 이거 저 분쇄기에다가 살짝 그 잘게 다졌어요. 뭐 분쇄기가 없으신 분은 칼로 막 다져도 돼요. 이게 뭉칠 만큼 잘게 호두를 잘게 다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통밀가루 반 컵이에요. 그다음에 건포도 반 컵. 그다음에 아마시 가루가 지금 여기 없어서요. 치아씨 가루를 넣습니다. 치아씨 가루를 써도 돼요. 아마씨하고 치아씨는 아주 사촌이에요. 성분도 오메가3 많다는 얘기 들었죠? 예.
이게는 아마씨나 치아씨는 오메가3가 많지만 치아씨가 더 많아요. 아마씨보다는.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서로 엉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물에다 이렇게 풀면 이렇게 엉키잖아요. 치아씨 가루. 치아씨가 뭔지 몰라요? 아, 부엌에 치아씨 있는데 그 받은 코스코에 팔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끝나고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소금. 소금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소금 좀더 넣고, 그 다음에, 숟가락 좀 주세요. 숟가락. 이렇게 젖은 다음에요. 이 가루 재료를 섞은 다음에, 그릇 데피는 데 있잖아요. 그릇 소독하는 데, 그러면 넓은, 접시 하나 있어요. 그쪽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아가베 시럽을 넣겠어요. 근데 좀 달게 먹을 사람은 좀 많이 넣고, 안 달게 먹을 사람 조금만 넣어요. 저는 한 반만 넣을게요. 자, 아가베 시럽을 넣고, 두유로 반죽해야 되는데, 이 반죽이 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세 개나 네, 아, 네 개나 다섯 테이블 스푼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제 오븐에 구워가지고 여러분들 저녁 식사 시간에 하나씩 드릴게요. 예. 반죽을 좀 잘해야 돼요. 많이 치대야 돼요. 아,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더 치대 봐봐요. 네, 책이 어디 있죠? 책이? 네, 호두 쿠키 다음에 마지막 오늘 할 거는 이게 강황 감자 볶음이에요. 강황 감자 볶음. 179페이지예요. 네, 179페이지 보면 강황 감자볶음 또는 구이 그랬죠. 이 후라이팬에 볶아도 되고 아니면 오븐에 구워도 돼요. 좀 두껍게 썰어서. 근데 강황이 뭔지 알죠? 다 알죠. 투머릭이라고. 이게 정말로 좋은 식품이에요. 이거는 얼부지만 약효가 뛰어나요. 그래서 이거 주 원료가 저 음식에 뭐지? 카레의 원료가 되거든요. 카레의 주 원료가 되는데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먹어요? 인도. 그래서 왜 인도 사람이 치매가 안 걸려요, 많이. 거의 없어, 인도 사람은.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있는 컬큐민이 뇌 혈관을 굉장히 뚫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치매 예방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제 요리책을 봐도 굉장히 강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많이 들어가 있고, 만일 이거를 정말로 약으로 먹은다면 1티스푼씩 먹어야 돼요. 이게 약간 내 혈관에 뭐좀안 좋은 사람 이거 많이 먹어야 돼요. 강황.
예, 광황. 그리고 이게, 이 광황이 소염제 역할을 해요. 몸에 있는 염증을 없애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그렇게 암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저희는 아침에 꼭 저기 티스푼씩 먹어요. 만일 암 환자라면 하루 세끼 먹어도 돼요. 식사하고 같이 온 티스푼. 그러니까 이거는 두유에다 넣으면 어떤 강황 두유가 되는 거예요. 노란 두유 맛있어요. 그리고 막 물에다 타 먹어도 되고요. 지금 예, 반죽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씨를 넣으면 좀더 맛있어요. 근데 지금 치아씨를 넣었는데 이거 할때좀 얇게 해야 돼요. 얇게. 적게 얇게 이렇게. 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따가 오븐에 구우면 되는데. 얇게. 요거 한양 하면 20개가 나와요. 그래서 얇게. 잘 만들어져요. 기름이 많아서 손에 붙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븐에 제가 해보니까 어떤 오븐은 10분밖에 안 걸려요. 어떤 오븐은 뭐 17분도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븐이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10분 해놓고, 180도에 10분 해놓고 보세요. 그 노릇노릇하면 빼야 돼요. 좀 얇게 하세요. 이게 지금 막 통밀에다 뭐 치아씨에다 그래서요. 좀 거칠어요. 그 밖에 쿠키는 전부 뭐가 들어가요? 기본으로 버터 들어가요. 그쵸?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달걀, 설탕 다 들어가죠.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뻣뻣해요. 뻣뻣하지만 꼭꼭 씹어 먹으면 굉장히 고소해요. 한 20개 만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시식을 하려고 좀 미리 만들었어요. 미리 만들었는데 조금 약간 오버쿡이 됐어. 약간 해서 좀 딱딱한데 그래도 꼭꼭 씹어 드시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지금 바로 저녁 먹을 테니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우리 이거 끝나면 바로 저녁 먹으니까. 예, 네,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딱딱할 거예요. 내가 아침에 해놨고. 근데 빨리 먹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봐요. 그러면 고소한 맛이 있어요. 이게 통곡류이기 때문에 그 입에 가서 살살 녹지는 않아요. 버터 설탕 넣은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뭐 여러분 입맛이 하루 만에 변했나? 어? 계란도 닭들이 그 사, 저기 닭들이 병도 많고 뭐 조류 병 많잖아요, 닭이. 그리고 그 닭을 기르기 위해서 그 사료에 전부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달걀에도 항생제가 검출된대요. 그쵸? 그 얘기 안 들었어요? 들었죠? 달걀에도 항생제가 저기 되고 또 진짜 비건은 달걀도 잘안 써요. 만일 달걀을 드신다면 건강한 닭, 응? 막 밭에서 띄워놓은 닭 있죠? 띄워놀고 사료도 정말 응? 건강한 그 저기 좋은 사료 먹인 그런 달걀은 먹어도 되지만 일반 시중에 파는 가둬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달걀은 정말 나쁜 거예요. 꼭꼭 씹어 먹으면 괜찮죠? 맛있어요? 아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서 뉴스타트 동호회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같이로 이게 여기를 졸업하면 그 동호회에 이제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 아침하고 저녁 제가 식사를 해줬거든요. 그 모임이 있어서.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드세요. 근데 점심 때는 정말 2만 천 원짜린가 이렇게 뭐 한식집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전부 그 회원들이 먹고 뭐라 하냐면 그 비싼 한식집에 가서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달아서 먹을 게 없더래요. 전부 뭐 호박죽도 달고 뭐 저기 흑임자죽도 달고 국수 마리를 했는데 그것도 순설탕이고 우리 밖에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건강식 먹다가 밖에 음식 참 먹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듣는데. 야, 이게 이제 감자 볶음을 하는데, 감자 볶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도 더 약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이 되는 음식은 전부 야채나 과일이나 견과류예요. 고기에 약이 되지는 않아요. 고기나 생선에는 우리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해요. 자, 이 감자에다가 강황을 먼저 입히세요. 그러면 어떤 색깔이 되겠어요? 노란 색깔이 되겠죠? 이게 물기가 지금 아까 오래전에 해놨더니 물이 너무 말랐네. 강황으로 옷을 입히고, 부엌에서 까만 깨를 조금만 갖다 주세요. 부엌 저기 키친 까만 깨 조금만. 이게 불이 안 올라와. 아, 이제 된다. 이제 이런 거할 때, 볶을 때는 이거 아보카도 오일을 조금만 칠게요. 그리고 야채수나 물로 볶는 것 좋아요. 기름 좀 두르고. 그다음에 감자를 많이 볶으면 어떤 색깔이 나겠어요? 노란 색깔이 되겠죠? 거기다 마지막에 부추를 넣으면 아주 노랗고 파랗고, 그다음에 여기 책에는 그게 없는데 그냥 빨간 고추가 있다면 빨간 고추 좀 넣고, 그다음에 검은 깨를 뿌리고 그러면 일반 하얀 감자 볶음보다는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요. 고급스럽고. 이게 인덕션인데 아까 불을 켜놓을 텐데. 여러분도 공부하고 계세요. 감자 볶음 어떻게 하나? 질문도 하세요. 이제 올라오네. 아, 예. 감자 껍질을 벗긴 다음 가늘게 채썰어 물에 헹군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분이 있으면 좀 들러붙잖아요. 마늘이요? 마늘 양파 넣어요. 안 넣어도 되는 게 이게 부추가 들어가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양파 가루를 넣으면 맛있거든요. 양파 가루. 근데 양파 가루가 오늘 준비가 안 됐네요. 그냥 해볼게요. 아, 좀 달아, 이제 별로 올라오네요. 그다음에 그 요리책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코코넛 슈거 이런 게 나와요. 코코넛 슈거, 그다음에 이스트 플레이크, 뭐, 아미노 간장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네이버나 인터넷 들어가면요, 아미노 간장 쳐보세요. 그러면 전부 살수 있어요. 한국에서. 다만원 밑에예요. 근데 그 아미노 간장은 콩을 그 메주를 곰팡이를 띄우지 않고 만든 간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건강 간장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맛도 그 조선 간장하고 맛이 비슷한데 국 끓이는 데나 샐러드 할때 아무 데나 넣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번에 졸업하시고 나면 집에 있는 간장, 양념, 소금 다 바꾸셔야 될 거야. 네, 아미노 간장을 오다 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 쓰지 마시고 코코넛 슈가라는 게 있어요. 코코넛 슈거도 인터넷에 보니까 비싸지 않아요. 코코넛 슈거는 뭐냐면 코코넛 꽃의 즙 있죠? 그거를 그 말려서 한 거예요. 근데 꼭 브라운 슈가 가치로 달고 맛있고 무기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뭐 여러분들 약밥 여기 요리책 보면 약밥 할때 브라운 색깔을 갈색을 내기 위해서 그 슈거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코코넛 슈거, 그다음 아미노 간장, 그다음에 아보카도 오일 주문하시고 그다음에 이스트 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이스트 플레이크. 이스트 플레이크라는 거 있는데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치즈 맛이 나면서 미온 맛도 나면서 아주 맛있는데 비건 요리할 때는 꼭 필요한 양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트 플레이크 안에는 비타민 B12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비타민 B12는 뭐 고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트 플레이크의 사탕수수 효모인데 거기에 비타민 B12가 고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안 먹지만 그 이스트 플레이크는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트 플레이크 오더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뭐 오더 해야 되더라. 뭐 아가베 시럽. 아가베 시럽은 코스코에서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비싸지 않아요. 근데 아가베 시럽은 굉장히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설탕 대용으로 아가베 시럽 쓰시고 조금 음식에 쓰는 거는 괜찮아요. 예. 음식에 쓰는 거. 왜냐하면 꿀이나 그런 것도 다 당분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질이 아주 좋은데 꿀까지 안 먹으면 너무 살이 빠지죠. 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암 환자가 단걸 먹지 말라. 이거는 설탕을 먹지 말라 이거지. 그 꿀까지 먹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가베 시럽은 선인장. 네, 아가베 씨름은 선인장 수액 있죠. 그거를 농축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안 올라오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아가베 시럽. 이스트 플레이크 그 옹기소 같은 거 옛날에 우리 먹던 맛은 옹기소 같은데 노란 색깔인데 그 방앗간에서 쌀 가르면 있죠. 그좀 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똑같은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예, 수입. 인터넷에 다 파는데 미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 불이 안 올라오네. 조금 인덕션. 이거, 네. 지난번에 잘 됐는데. 한번 보자. 이거 되는 동안. 또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 이스트 플레이크는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 요리에 이스트 플레이크 넣는 게꽤 있어요. 응.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 예. 예? 효모예요. 사탕수수 효모인데요. 우리 몸에 굉장히 좋고 비타민 B6하고 12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사서 보면 그 이게 영양분이 나오잖아요. 보면 비타민 B12가 막500%막 이래요. 되게 많아요. 아까 여기 소금은 뭐 천일염이면 되겠죠? 응. 예? 예. 아니, 수입인데 이스트 블랙 이런 거? 예. 그닭 패키지에 들어서 오는데 뭐 약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예. 그게
예, 꿀은 괜찮아요. 네. 그뭐 일부러 많이 먹지는 않아도 음식에 넣는 거는 그것까지 안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뭐단 거를 먹지 말라는 거는 특별히 뭐 케이크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걸 거예요. 케이크나 설탕.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안 되지.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멋있게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됐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지금 방송으로 다 나갈 텐데. 자, 이게 이제 익혀지면 다 되면 이제 뭐 빨간 고추가 있으면 넣으시고 그다음에 부추. 부추는 그냥 불을 끄고 부추를 넣으셔야 돼. 그렇죠? 만 미리 넣으면 색깔이 죽어서 아니 뜨거울 때 하면 부추 대신 파랑 피만 넣으면 아, 이거는 부추하고 어울리더라고요. 파랑 피만보다. 이렇게 해서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자 볶음보다는 하고 까만 깨를 손으로 이제 여러분들 사진 찍으려면서 이렇게 하면 아주 근사한 또 감자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거 집에서 다 해먹을 수 있겠죠? 근데 기분 좋잖아요. 색깔을 보면. 그리고 매일 그 무지개 색깔의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의 영양분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빨간색의 채소, 보라색의 채소 다 아시잖아요. 근데 파란색, 뭐, 저 무지개 색깔로 매일 야채도 무지개 색깔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잔소리. 건강식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골고루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무 먹을 걸 많이 주셨어요. 아니, 건강식 하는데 먹을 게 없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너무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건강식 한다고 매일 고구마를 먹어. 밤마다 고구마. 고구마가 몸에 좋잖아요. 밤마다 고구마를 먹지 말고 일주일 식단을 짜서 오늘 고구마 먹으면 내일은 감자 먹고 옥수수 먹고 뭐 마도 좀 그거 먹고 매일 다르게 먹어야 돼요. 죽도 한 가지만 먹지 말고 뭐 팥죽 먹으면 녹두죽 먹고 뭐뭐 뭐 저기 쌀죽 먹고 이렇게 골고루. 그다음에 꼭 일주일 식단을 짜가지고 겹치지 않게 매끼 겹치면 안 돼요. 미역이 좋다고 해서 매일 미역, 밑반찬 해놓고 계속 냉장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거는 건강식이 절대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미밥에 김치 먹는 거 절대 건강식이 아니에요. 왜?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뭐 양파의 성분, 마늘, 뭐 감자 다그 영양소가 다르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 식단을 일주일 식단을 짜가지고 매 끼마다 골고루 겹치지 않게. 네? 네? 아니, 그냥 조금씩 하세요. 이거 감자 하나 한 거예요. 감자 하나씩만 하세요. 많이 해놓고 냉장고에 넣었다 또그 다음날 데펴먹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조금씩 하세요. 시금치도 딱한 단만. 그래가지고 조금씩 하고 극기 먹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새가 하고. 조금 하면 힘안 들어요. 시금치 나물 막 다섯 단 하는 게 힘들지 한단 하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골고루 절대로 골고루 예뭐 오트밀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오트밀 먹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그거는 아니다 오트밀 일주일에 하루 먹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아 자극성 있잖아요 자극성 있으면 위에 자극성 좋지 않고 또 위가 첫 자극성, 위가 턱별이 안 좋고 이 자극성이 있으면
이게 뭐 짜고 매운 게 들어가면 자극이 되면요, 자꾸 막더 먹게 되고, 어? 과식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 자극성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매운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주 맵고 짠 거는, 예, 위에 나쁜 거는 확실하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어. 근데, 저는 영양 분석은 안 해봤지만, 어, 뭐, 날 걸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생야채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뭐, 파프리카도 생으로 먹고, 이렇게 시금치도 생으로 먹고 좋은데, 어, 먹기 전에는 식초물로, 응? 잘 세척해서 먹어야 돼요. 농약 때문에. 잘 세척해서 뭐, 사과나 배도 뭐, 밀가루로 씻든지, 식초로 씻든지, 뭐, 숟가루로 씻든지, 잘 씻혀서 껍질까지 먹고, 야채는 날 걸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위가 나쁜 사람은 날게 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데쳐서, 푹 삶지 말고, 약간 데쳐서, 약간 요리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예. 그또 우리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다 참석하신 것 같아요. 출석률이 아주 좋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